예, 계속해서 세컨드리 도넛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에서 세컨드리 도미넌트들의 대립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예전에 오도 세븐의 대립 코드는 7도 마이너스 7 플랫 5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3도와 7도의 5도에서 3도와 7도의 인버전들과 이명동음에 의해서 오도 세븐의 대립 코드는 2 플랫 7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그래서 이 대립코드들은 오도권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일단 오도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4도 방향으로. 일단 세컨드리 도미넌트니까 다 세븐 코드겠죠. 이명동음인 애들은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식혜에서는 5도가 G7이니까 G7일 때 2도 플랫 7이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의 대립 코드는 얘고 얘의 대립 코드는 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 개가 나오고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세 개. 4개, 5개, 네, 6개. 이렇게, 6가지의 대립코드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,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을 써보면은, 이렇게 됐었잖아요. 그러면은 얘네들을 대립코드를 대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, B7의 대립코드는 어디냐? 예, F7이잖아요. 그러면은 F7을 드모션하고 또 A7의 대립코드는 E플랫 7이고 얘도 도미넌트 모션, 그 다음에 G7의 대립코드는 D플랫 7이죠. 이게 도미넌트 모션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대립코드를 이용해서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을 써봤습니다. 이거의 특징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음으로 진행하는 도미넌트 모션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세컨드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